뭐 밟아보면 뭐 들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무단 변속기잖아요. 네. 확실히 무단 변속기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정말 차가 무겁다? 그런 거 없어요. 볼보 XC90, 독삼사 X5, GL, 그런 다음 Q7 그런 거 전혀 부럽지 않았던, NX에서 그 재미를 더 느꼈다. 아, 네. 부럽지 있고 일단은 트림의 차이가 별로 크진 않기 때문에 선택의 부분은 그래도 빨리 결정이 된다. 이 차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날렵해 보이면서 스포츠하진 않으니까 무난하니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RX 뭐 이런 거 등등 좀 터치 만져보면서 뭐 저는 이거 소리 너무 중독될 것 같아요. 아, 이 소리에 또 매료가 되셨군요. 네. 너무 예. 아, 또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브랜드 렉서스 RX 350H, 이거 4륜구동이고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오래간만에 네 같이 과장님이랑 함께 하게 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바쁘시다고 하시니까 먼저 네, 주행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전자식 기어봉은 사실 제 렉서스 오랜만이어도 제가 얼마 전에 토요타에 시승했기 때문에 이제 반갑게 느껴지네요. 이제는 어색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아, 네, 어색. 아, 맞다. 그때 NX 한번 시승해 보셨죠? 네, 그렇죠. 솔직히 이 RX 같은 경우는 ES300H에 들어가는 그냥 엔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다르게 좀 표현이 되었다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주행해 보면 질감이 두 개 차가 좀 달라요. 이거는 뭐 많은 리뷰어들이 그런데 좀 차가 어떻게 하면 무거울 수 있다라고 또 설명해, 아 그리고 마침 말씀 잘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원래 예전 모델은 6기통이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6기통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다운사이징해서 원래 3500cc인데 지금 2500cc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은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사실 네. 원래 6기통이었었잖아요, 그게. 네. 그 6기통이랑 또 4기통 차이는 또 엄연히 다르긴 하니까요. 예전 6기통 사다가 지금 바꾸신 고객들 대부분 의견 몇 명 있으시거든요, 고객 중에 저도. 근데 뭐 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힘에 대해서? 예, 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막상 주행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느껴지는 건 맞긴 한데 예, 그래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아, 확실히 이젠 제가 토요타 하이브리드를 좀 여러 시승해 보니까 그게 진짜 조용하게 느껴지고 많이 조용하죠? 아, 놀라운 점이 이게 이번에는 이게 당연히 그거 배터리고 요 바퀴 뒷바퀴에도 같이 이거를 배터리 충전한다 하더라고요. 같이 효율적으로 또 쓰면서 이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탄 모델이 지금 350H 모델인데요. 이게 가장 주력이고 RX 모델 중에서는 이게 가장 판매가 많이 돼요. 아, 당연하겠죠. 하이브리드를 특히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하이브리드 많이 보기 때문에. 전기차 보시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살까 지금 전기차 단점들이 좀 이제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반사익을 하이브리드가 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 네. 전기차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배터리 효율이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그 네. 반면에 내연기관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네, 내연기관도 같이 쓰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전기차의 단점은 뭐냐면은 갈 수 있는 거리하고 충전하는 시간,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뭐 예를 들어 도심만 진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시골에 간다든지 하다못해 뭐 골프를 가신다든지 하다못해 캠핑을 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이렇게 언덕 올라가면서 나름 부족함 없이 올라오고 차가 무겁다든지 그런 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4기통이다 보니까 전 물론 예전 RX는 시승하지 않았지만 네. 확실한 점은 지금 밟았을 때 다운사이징 그 소리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엔진 소음은 살짝은 그 안 들릴 수는 없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큰 차들도 사실 GV80 그렇죠. 이 차도 사실
2400cc거든요. 아, 그렇죠. 2400cc죠. 네. 이것도 2400cc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이제 배기량 자체는 월등하게 낮거나 그러진 않다. 비교하는 차들일수록 뭐 똑같이 이제 배기량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예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이 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NX도 시승해봤지만 정말 이게 조용하게 느껴지긴 해요. 저한테는요. 물론 렉서스 너무 좋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당연히 저 리뷰니까 중립적으로 야 이런 언덕길도 지금 뭐 밟아보면 뭐 들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무단 변속기잖아요. 네, 확실히 무단 변속기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정말 차가 무겁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또 합산 출력 토크가 있잖아요. 네, 합산 출력 토크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무단 변속도 말씀하셨듯이 올라갔을 때 이런 충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 RX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침 저희 삼촌이 제가 이거 다른 브랜드는 언급을 안 하니까 저희 둘만 알고 있지만 아무튼 뭐 계약을 취소했다는데 삼촌에게 한번 이 차 추천해 줄만 하겠어요. 저는. 아까 얘기한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신 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네. 다행인 점은 네. 350 모델도 이거 리어뷰 카메라는 들어가 있네요. 옵션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350, 450, 500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전부 다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네. 그래서인지 뭐 이것까지 있다면요. 사실 RX라는 차체가 준대형은 맞는데 다른 SUV들에 비하면은 뭐 네. 독일 34도 그렇고 작다는 건 RX가 작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른 차들은 보면 4900mm 전장인데 얘는 4860mm 전장이라 하더라고 준대형 치고는. 그런데도 네. 이게 있다면요. 전 솔직히 특히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룸미러를 자주 보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켜두신 거세요? 네 이렇게 켜두고 또 야간에 있잖아요. 네. 야간 같은 경우에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께서 이제 시승을 하시면은 네. 보통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야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핸들 잡는 것도 옆쪽 부분은 가죽인 건 알겠는데 이 윗부분부터는 그 우드 패턴이 적용되더라고요. 예, 우드랑 가죽이랑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전할 때 이게 사실 우드 하면 원래 또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잡아도 편리하죠. 그리고 핸들 이게 두꺼우면 사실 독일 34 중에 가장 두꺼운 게 BMW거든요. 아, 네. BMW 같은 경우는 진짜 두꺼워가지고 네.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이건 마치 그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거 잡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RX 같은 경우에는 여성 운전자들도 있으셔서 레서스란 자체가 일단은 여성 운전자들이 좀 선호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요런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RX 지금 두께만큼 정도가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렉서스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6년째 되요. 그러면은 이전 이제 RX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당연히. 예. 6년째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이전 RX에 비해서는 그 느낌이 좀 어떻다 생각하죠, 주인님? 제가 만약에 전 모델을 타봤다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잘할 텐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전 모델을 전혀 타본 적이 없거든요. NX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엔진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종특이죠. 정차 시에 예를 들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그 소음이 RX가 조금 더 커요. RX가 좀 더 크다. 예,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고 이제 다만 예전 모델보다 지금이 조금 더 민첩한 건 사실이에요. 예,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민첩합니다. 예전 RX는 좀 굼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신형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더 이상 비교할 뭐 그건 또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현재 신형 RX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는 13.6. 그런 다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 12.7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네. 뭐 저속에서는 14.1 이대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자제어식 사륜입니다. 사륜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는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이브리드는 이거 댓글로도 뭐
프리우스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고속보다는 저속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하이브리드니까. 아, 그렇죠. 하이브리드 때문에 가장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차가 막힐 때. 그렇죠. 예, 차가 막힐 때 좀 많이 크게 느끼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좀 이제 구간이 좀 오래된다라고, 그러니까 뭐 긴 구간을 타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체감은 더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도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냥 엔진 쓰면은 뭐 당연히 그 연비 또 많이 먹는 부분이 있을 거고, 무거울 때나 등등. 근데 이 배터리랑 같이 쓰는 효율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고속으로 달려도 그렇게, 원래 이런 대형차에 연비 12km가 나오는 게 고속도에서도 힘들어요, 사실. NX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가속과 동시에 충전입니다, 저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최대한 충전을 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개입이 잦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그래도 이 정도 등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연비를 그 좀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게. 만족하게 많이 찍고 계세요. 아니, 사실. 워낙, 근데 운전을 또 잘하시니까, 예,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가 토요타 렉서스를 정말 좋아한다 했었잖아요. 예. 제가 이거 프리우스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상하게 렉서스 토요타 모델 타면은, 연비를 갑자기 아끼게 되더라고요. 막 밟고 싶지는, 밟는 테스트도 하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BM 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BM 타시다가 이제 렉서스 타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는 과속 카메라에 걸리는 게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솔직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렉서스 타면은 많이 안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렉서스 제가 이제 이걸 리뷰를 봤는데 성향이 좀 난폭 운전 하시다가 진짜 렉서스만 타면은 그 정도 얌전해진다라는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편안하게끔 만드는 세팅과 그리고 시트와 뭐 예를 들어 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운전대를 닫는 순간에 이제 그러한 습관이 나온다는 거죠. 네. 세팅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네. BM 뭐 이런 거 영상 많이 찍어보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BMW 같은 걸 타면은 당연히 그 차도 이제 가볍고 이건 사실 자연 느끼잖아요. 그거 같은 건 터보 엔진이 들어가니까. 예. 애초 자체 독삼사와 좀 스포츠한 성향이거든요. 원래 예. 알고 보면 볼보도 물론 스포츠한 성향은 아니지만 예. 볼보도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제 볼보 잠깐 시승해봤지만 XC90. 네. 그 정말 딱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이만큼 진짜 얌전한 렉서스니 진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RX가 SUV 때도 불구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지금 주행해 보면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엔진 개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요소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 SUV의 느낌이 이 차에 얼마나 있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느낌이라. 저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음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제가 도요타 렉서스 시승하면 항상 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역시. 그 NX도 네. 제가 타봤었고 그 댓글 네. 같은 거 보면은 물론 반일 감정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렉서스만큼은 인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판매도 렉서스가 하락폭이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운전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네. 시트가 세미 애닐리 여기 쪽에는 그 알칸타라가 좀 살짝은 들어가 있네요. 이 차 같은 경우 NX에서 네. 이걸 못 봤어요. 제가 NX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차가 이제 1억에 가까운 차기 때문에 NX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소재에 대한 신경은 어느 정도 쓰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따가 외관 실내 잘 설명하겠지만 이 위에도 이 여기 부분에도 이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네요.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여기도 스웨이드겠네요. 사실 뭐 여러분들 이거 저 이거 만져봐도 뭐가 알칸타인지 뭐가 스웨이드인지 왜냐하면 알칸타는 만지면 빳빳하고 스웨이드는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맞아요. 스웨이드 맞을 거예요. 부드러운 스웨이드가 맞습니다. 네. 스웨이드 맞을 거예요. 그러면요. 야, 지금 이런 지금 원래 이런 구간이면 또 차들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도심 그런 소음 가보면서 느낀 건데 야, 이거 이중접합 유리가 되어 있나 봐요. 얘도 앞에 그리고 1열까지 이중접합 유리가 되어 있어요. 아, 뒤에는 그럼 아니고. 아, 말씀 아주 잘하셨네. 지금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버스 소리도 안 들릴 정도예요. 엄청 조용하네요. 이거 그러면요
네. RX는 사실 가격대가 이제 9,980만 원 뭐 그 정도 가까이 하잖아요. 9,870. 저 같은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보나요? 그러면 이 차를요? 사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젊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왜냐면 그 네. 원래도 말씀드리자면 선택권이 많기는 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차형 경쟁보다는 BMW X5, 벤츠는 GLE, 그쵸. 아우디는 Q7일 거고. 맞아요. 잠시만 유턴아. 지금 사실 350에는 후륜 조향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는데 네.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핸들 감으면서 뭔가 좀 타각이 짧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그래도 감았어도 네. 잘 도는 느낌. 돌릴 때의 감각이 저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른 차를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야 이제 많은 차를 타니까 그걸 알겠는데 저는 넥서스만 타기 때문에 네.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 좀 많이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 워낙 또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뭐 여러 군데 가서 타보시니까 아무래도 그렇긴 그런 하죠. 감각들을 좀 얘기해서 넥서스의 장점을 좀 잘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이랑 저랑 오랜 인연 이제 함께 하셨잖아요. 네. 많이 됐네요. 네. 한 2년 됐나요? 그럴 거예요. 제가 집 사기 전부터도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맞아요. 집을 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무튼 숭례문도 오랜만에 보면서 이렇게 느낌. 그러니까 운전에 대해서는 지금 편안하게 하면서 이런 여유로움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렉서스. 뭐 단점? 뭐 깔게 사실 뭐 엔진 소음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개입되면 어떤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뭐 불편한 건 없어요. 맞아요. 보통 얘기를 할 때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엔진 개입이 있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때 엔진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대적인 거라서 좀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뭐 지금 주행하면서 저는 이런 터치 같은 거 어차피 이것도 다 소개할 건데 화면 보는 게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렉서스는. 물론 살짝만 이렇게 틀어져 있을, 뭐 완전히 이렇게 커브드형은 아닌데도 뭐 네. 화면 보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자체도 좀, 그러니까 NX하고 비슷하게끔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룩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토요타 대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발로 해서 연비를 만든다. 토요타 렉서스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발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엑셀을 밟으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인지. 아니요, 렉서스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래요? 네, 토요타 분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토요타 분이 하셨구나. 네. 맞는 말이네요. 예. 이 밟으면 살짝만 밟아도, 네. 그러니까 내가 하이브리드도 갈 수 있고, 네. 또 아무리 세게 밟다 하더라도 뭐 잠깐 네. 또 빼면은 또 이렇게 다시 전기 모드 가니까 발로 해서, 그러니까 연비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얘도 자체도. 어쨌든 이 노하우를 이제 토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하이브리드라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하면은 렉서스죠. 네, 그래서 렉서스를, 하이브리드를 찾는 사람들이 렉서스 비중이 많은 이유도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또 장점이 있다면, 만약에 엔진 소리면 이런 좁은 구간에서 사람이 좀 신경이 쓸 때가 있어요. 막 차 이렇게 지금 끼어들려고 할 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소리 때문에도 신경 써요. 네. 근데 얘는 하이브리드로 가니까 또 이게 시트도 편안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니까 좀 더 좋아진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시트를 앉았을 때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저희 큰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60대 좀 중반 가까이 되셨는데 불편하다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렉서스 사이드 미러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거 같아요. NX보다도 지금 큰 거 같아요, 이게 지금. NX보다? 네. NX보다 커요. 네, 그래서 네. 엄청 이게 광각적으로도 잘 돼 있거든요. 이거 이제 알았거든요, 이거를. 보통 사이드 미러가 좀 작게 나온 게 추세예요. 작으면서 광각으로 나오는 그런 추세죠. 네. 이따가 뭐 밖에서 차 전반적에 대한 거를 영상을 내 보내주시게 하겠지만은 네. 이게 디자인에 전혀 위해가 되거나 뭐 거슬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크다라고 해서. 맞아요. 렉서스 디자인 잘 뽑아내잖아요. 네. 디자인만큼은 잘 뽑아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제가 이걸 이제 몇 번 봐도 렉서스 거. 네. 야, 이때부터 진짜 NX부터니까 많이 만족한 것 같아요. 커졌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R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핸들 보시면은 상하좌우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저기에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기능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한마디로 이제 TV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만 갖다 대면은 예,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고. 네, 그걸 이제 뭐 누르면 되죠. 여기서 이제 예.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니 뭐니 뭐 미터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다 나오거든요.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하고 뭐 예를 들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쓴다라고 하면은 뭐 어댑티브를 쓰느니 크루즈를 쓰느니 그리고 속도에 대한 조절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그러니까 날이 지금 또 이렇게 밝을 때는 또 이게 신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확실히 공조기 조작하는 것도 네. 전 이 소리가 너무 반가워요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뭔가 그 아. 느낌. 사실 그냥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띡띡 그냥 그 소리 그냥 끝이에요. 근데 얘는 이 효과음이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또 이 효과음을 또 좋아하시네요. 효과음까지 이걸까지 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시승한 것 중에 처음 있는 소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소리가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냥 화면 누르듯이. 근데 이렇게 난다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그 재밌는 그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약간 재밌는 요소죠. 아무래도 조용한 차 보니까 이런 재밌는 요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일본 하면은 그 애니메이션풍 같은 거 재밌는 게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저도 좋다고 봐요. 그거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50 같은 경우 가격이 1억 990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각각의 차이가 한 뭐 한 천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옵션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옵션은 이미 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만들었느냐가 차이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의 차이가 이제 350보다는 450이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는 건 맞고 배터리의 크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 부스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가셔도 돼요. 하이브리드 차라서 면제입니다. 면제요? 예. 아 그런 것도 하이브리드 여기 깨알 팁. 남산 타노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네. 예, 이거 하이브리드 차는 면제예요. 저 이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네, 모르셨어요? 예. 네. 인천공항 50% 감면이랑 아 맞다 차장. 그러고 보니까 아 맞아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저공해 차로 들어가니까 예. 네, 이것도 뭐 들어갑니다. 예. 네, 350도 들어가고 저희는 다 들어갑니다. 아, 확실히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터널 안에서도 이렇게 밝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보니까 당연히 미러를 봐야겠지. 미리 여기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이런 필요가 있어요. 차선 변경할 때 여기. 네, 이게 이제 정차 시에는 사실 이게 위치 파악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달려서 볼 때니까 이게 영상으로 나오나요 지금? 네, 지금 잘 나와요. 카메라로는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네요. 네.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뭐 이렇게 달라보면, 어우야 가속감이. 부족한 가속감도 아니네요. 저희 차가 무거워서 부족할 줄 그런 알았는데 뭐 아까는 저속이었지만 이번엔 살짝 좀 어느 정도 속도 붙어서 지금 프락셀 좀 달려봤거든요. 예, 속도가 좀 그래도 붙죠. 예. 물론 엔진 그 RPM이 치솟는 소리는 들리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이 가속감이 뭐 무겁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마치 좀 날개 달린 듯한 있잖아요. 그 날개 달린 듯한 느낌이면서 지금 표현이 기가 막히시네요. 진짜 잘 나가요. 아니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재밌게 뭐 다른 차들 같은 경우면 막 뒤로 막 이렇게 젖혀지고 하는데 그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아 이건 없어요 진짜. 예. 뭐 버스 출발할 때처럼 빡 하는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어우 인정해요 이거 진짜. 아무래도 변속기 충격이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는 것 같아요. 도착해가는 것 같은데 이 터널 나오면 거기잖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가 원래였으면 저 출발하는 지점이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재밌게 시승했어요. 뭐 볼보 XC90, 뭐 독삼사 X5, GLE, 그다음 Q7 그런 거 전혀 부럽지 않았던 NX에서 그 재미를 더 느꼈다. 아 네. 그렇죠.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러고 보니까 출고 좀 하셨나요 이거 이번에? 이거요? 네. 출고 좀 했어요. 출고 좀 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저도 안 그래도 서울 가끔 놀러 가면은 네. 이 RX 이제 신형을 저도 종종 보거든요. 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이번 주에도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재고가 좀 많은데 올해는 좀 재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만들면 또 다시 풀릴 수도 있겠지만은 야, 많이 지금은 조금 대기가 있습니다. 아 많이 보는구나 이 차를.
많이 보세요.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그렇죠. 예, SUV, SUV 중에서 편안함을 보신다라면 아, 렉서스를 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RX 전 모델 같은 게 6기통이어서 뭐 당연히 좌행인 점은 터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그대로 자연스럽게 고집하고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좋은 점이 많거든요. 할상 알고 보면은 엔진 내구성도 좋고 그러니까 뭐 밟을 때 터보에 그런 것도 없지. 그냥 바로 즉각적인 그런 반응. 그런 게 있으니까 퍼포먼스에 적응이 되시는 고객들은 RX든 만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토요타 시승에서 또 이런 재미있는 요소 아유 렉서스는 진짜 아유 제가 몇 번 타봤어도 렉서스는 진짜 제가 비판할 게 없어요. 그만큼 두 번째 아니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만족한 전 시승이거든요 렉서스. 아 그러셨어요. 잘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아유 만족했어요 전 이번에 네. RX 뭐 무겁고 그런 것도 없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사실 저속 구간 말고도 여기 네. 대형이잖아요. 또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를 또 갈 때가 많잖아요. 사실상 알고 보면. 네, 맞아요. 네, 그럴 때도 이 하이브리드 출력 때문에 뭐 속 시원한 가속감, 그런 다음 또 연비도 지킬 수 있고 뭐 여러모로 좀 다재능하게 만능 좀 갖춰진 것 같아요.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어, 특히 이제 큰 차를 찾으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RX도 그거에 대한 수요로 지금 많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NX가 좀 작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RX를 고민해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NX 350 모델이 얼마였었죠? 제일 오래돼가지고 6,670이요. 네. 사실 3천만 원 좀 가까이 되는 가격을 생각해보면은 네. 사실 부담이 많이 되긴 하죠. 근데 네. NX에서 RX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예를 들어 RX 정도 살 예산이다. 근데 아무래도 돈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NX를 좀 보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 사실 NX도 공간적인 면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그 봤었을 때.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RX를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 또 RX 보시고 뭐. 아, 왜냐면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뭣도 실어야 되고 또 누구도 태워야 되고 하면은 뭐 NX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렉서스가 좋은 점이 선택의 폭이 좀 이렇게 잘 나뉘어진다. 그런 좀 망설임 없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것도 있고 일단은 트림의 차이가 별로 크진 않기 때문에 선택의 고민이 그래도 빨리 결정이 된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지금같이 뭐 NX니 RX니 뭐 요게 예산이나 이런 거로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최종 선택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가격대겠죠. 그렇죠. 가격대야 네. 뭐 그렇죠. 옵션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풀옵션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RX 같은 경우에는 그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70이라고 하셨죠? 예. 저는 9,870 주고서도 이거 볼 것 같아요. 독삼사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운전 스타일도 아 독삼상 그리고 또 네. 많이 보이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런 좀 컴포트한 성향도 물론 있지만 사실상 렉서스는 진짜 완전 순한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독삼사 비교차들이 워낙 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신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RX가 관심 있다면 전시장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전시장 한번 오셔서 크기도 한번 보시고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직접 봐가지고 시승도 해보고 진짜 만족할 만한 그런 진짜 그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설명할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NX에서도 뭐 사실 실내도 NX랑 비슷하고 뭐 주행감도 전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으니까요. 뭐 더 설명하면 또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승기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승을 하시면서 팬분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많이 캐치를 하셔서 전시장에서도 한번 보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주행 같이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X 앞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요 뭐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가까이 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RX도 마찬가지로 트리플 LED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일단은 풀옵션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LED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 데일라이트 당연히 L자로 표시되어 있는 건 아는데 네. NX에 비해서 그 날카로움이 좀 더 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라이트 형상이 어떻게 보면 더 커 보여요.
이번에 특징이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앞이 이제 예전에는 많이 뾰족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평적으로 좀 넓어 보이게 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도 보면은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좀 커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한 게 특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찝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NX에서는 제가 못 봤었거든요. 예. NX에서 이런 라인, 찝은 라인 자체가 예. 좀 모터 그런 걸 강조해서인지 예. 그걸 좀 정말 이거 이런 것들 사실 표현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기 때문에 바람을 가르는 이제 공기 저항 계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앞 부분이 조금 더 좀 웅장하게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예. 물론 아 이건 페인트네요. 네, 이건 진짜는 아닌데.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릴에 대해서도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확실히 전에서도 그렇고 전 RX 저도 이제 보고는 나왔거든요 이미지로. 그릴이 마치 그냥 철조망 느낌에 가까운데 얘는 철조망 느낌보다는 이것도 그냥 일체형 있잖아요. 막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이런 좀 디자인 형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일체형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번에.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제 스핀들 그릴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퍼졌다가 모아졌다가 다시 이제 바깥으로 퍼지는 라인이 보통 나오고요. 그 안에서 이 그릴 모양이 나오는 건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취월장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전시장에 있는 거는 소니 티타늄 색이었죠? 네. 근데 지금 이 색상도 이게 나왔을 때 블랙이었었잖아요. 블랙이에요. 그라파이트 블랙. 그라파이트 예. 블랙. 예. 지금 저는 이 블랙 색상 봐도 어색하지 않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블랙이 전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색상인데 이 RX는 블랙 이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날카로운 경향이라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이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이건 여러분들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지만 전 뭐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블랙이 좀 많이 팔립니다. RX 같은 거. 아 그래요? 예. 전 모델도요? 예. 아 전 모델은 사실 모르겠는 전 모델을 제가 팔아본 적은 없거든요. RX를 블랙을. 근데 보통 소니 티타늄 뭐 이런 거 아니면 G색 이런 건데 확실히 이번에는 RX를 그러니까 검은색을 선호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색상이 좋긴 하네요.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냥 괜찮네요. 예. 아무튼 제가 이거 디자인 계속 설명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더 미래적인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고 이제 그릴 같은 것도 일체형 마치 일본의 그런 사이버 펑크 같은 느낌,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너무. 근데 웅장하기보다는 이게 사실 제가 뭐 죄송하지만 왜 웅장하지 않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냐면 사실 LX라는 모델도 있잖아요. 애초에 LX 우리나라에는 판매를 안 하지만 사실 독삼사에비하면 물론 그 폭은 없는데 일단 왜냐면 이건 옆에 저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제가 왜 조금 전에 좀 웅장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사실 차체 사이즈를 보면 물론 독삼사에 비해서 작게는 보이긴 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4860mm라는 전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준대형보단 중형에 가까운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앉아본다면 그 실내 공간 더 나오는데 근데 놀라운 점이 디자인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저 라인, 저 날카로운 형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기 역학적으로 잘 가르는 느낌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기 때문에 곡선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넥서스는 그래서 곡선 형태의 디자인을 좀 풀어내는 게 특징이라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이게 직선보다는 곡선이 좀 강조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NX를 바라보는 것보다 귀 나오는 라인 차 그래도 NX보단 크니까 디자인 형상 이거 크롬 같은데 이걸 정말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유리까지 이렇게 이런 루프 라인 때문에 예전에 요 C필러 정도의 이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디자인하고 좀 언밸런스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번 디자인은 상당히 잘 나왔다. 이게 가장 도드라져 보이게 좀 예전에는 좀 많이 띄었었거든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일체형 같은 느낌이 아니고 뭔가 하나만 딱 띄어져 나온 듯한 느낌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하고 잘 녹아들어서 아무래도 어울려 보이는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검은색이니까 차가 뭔가 더 저 느낌이 더 좋거든요. 옆모습도 상당히 더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이드미러
근데 사이드미러 확실히 커 보이긴. 네, 좀 맞는 말이에요. 커요. 예. 그래도 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라인은 제대로 그 있지 않고 채택은 잘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보면 이런 라인 하나하나도 움직이죠. 아, 제가 왜 렉서스만 보면 설명을 너무 계속 뻔뻔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뭐 제가 설명 잘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네. 근데 이게 차가 네. 그 너무 크지도 않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그 날렵해 보인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차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날렵해 보이면서 스포츠하지는 않으니까 무난하니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RX. RX는 그렇죠. 아무래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완만한 드라이버나 예. 과격한 드라이버나.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면 휠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설명이 많네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가 들어가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여기 보시면 235에 예, 50에 21인치입니다. 21인치. 근데 휠 보면은 이게 뭐 블랙 스터리 그런 F 스포츠는 분명 블랙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블랙이 들어가요. F 스포츠는. 네, 마치 예. RX는 이제 높은 차잖아요. 중대형이다 보니까 네. 기함을 좀 강조해서 그런 건지 이 휠 여러 개 그러니까 벤츠 쪽에서는 이걸 밤송이 휠이라고 불러요. 벤츠는 네, 네, 네.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휠이 있는데 뭐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자세히 보세요. 그 완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따닥 따닥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휠이 그렇게 복잡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멋있다. 중후한 그런 어르신의 느낌,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를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휠을 좀 보면은 약간 꽃잎 모양이었거든요. 예, 꽃잎 모양이어서 지금 이 휠은 상당히 잘 나왔어. 그러니까 휠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따지면 한 코 정도 되는 예,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동성도 저는 나름 괜찮았는데 물론 이게 뭐 스포츠 그런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그걸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겉에서 보면은 이게 디스크 캘리퍼가 커 보이거든요. 좀 이렇게 여기는 물론 스틸 브레이크는 좀 두께는 좀 얕아 보이지만 그래도 아까 제동성능 밟았을 때 네.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정도. 그렇다면 잠깐 뒷타이어도 잠깐 눌러보죠. 뒤에도 235, 50, 21인치 뭐 전륜이랑 같네요. 이거. 그리고 네. 원피 이거는 뒤쪽에는 원피가 들어간다고. 네, 맞습니다. 뭐 네. 아무튼 옆모습을요. 이 앞에서 이렇게 보든 뭐 이렇게 보든 네. 정말 잘 어울려 보이네요. 제가 뭐 설명은 많이 드렸으니까 네. 이제 뒷모습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자, 뒤를 넘어와 봤는데 야, 이거 NX보다 확실히 보기 좋은 게 뭐냐면요. NX도 물론 이어진 테일램프를 쓰고 있는 건데 이 L자에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RX에서 L자를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이 붙은 요소 때문에 일체형이 더 강해 보이고, 예. 아,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자세 보세요. 여기 이렇게까지 이걸 따다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포인트니까 더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일단 뒷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뒷모습이 뭐 약간 이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상당히 이쁘거든요, 이게. 그게 예. 왜냐면은 뒷모습 예.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묵묵해 보인다 뭐 뚱뚱해 보인다 해서 싫은 차들도 있거든요. 그 아니요. 다른 차들 근데 예. 렉서스만큼은 뭐 각도를 이렇게 바라보든 아니면은 이렇게 바라보든 RX는 진짜 이 디자인 자체 너무 잘 나타냈어요. 아니 이번에 저는 요 새로 바뀐 RX가 뭐 앞은 앞이지만 뒤가 가장 잘 나왔다. 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이번 예. NX부터 이제 디자인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앞도 그렇고 지금 뒤도 이게 확실히 또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NX 같은 경우 아까 떨어져 있었다 했었잖아요. 얘는 일체형으로 붙어져 있고 지금 라인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다른 브랜드들은 같은 차들끼리 차별을 안 해놓기 때문에 보면은 뭔가 좀 질려 보이는 감이 있어요. 아, 네.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 아무튼간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뭐 렉서스의 글씨 잘 볼 수 있고 당연히 이 차는 350이니까 350 볼 수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머플러는 저기 밑에 있는 이게 뭐 페이크 머플러라고 하죠. 사실 여기 보면 그 머플러 디자인을 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도 이 차가 좀 순환구를 강조해서인지 디퓨저보다는 그냥 이런 플라스틱 색상 라인까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한 점은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라인 자체가 좀 있어요. 자 보면은 요 이게 이뻐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나 저는 이게 좀 괜찮아. 여기 라인이 좀 이쁜 것 같더라고요. 남성이든 네. 여성이든 보기에도 멋있으면서도 아름답다 이런 강렬한 곡선미.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검은색이니 뭐 소닉 티타늄이니 흰색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야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벌써. 삼촌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삼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어디 브랜드를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죠? 아무튼 마음에 들어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뭐 이렇게도 여실 수 있지만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네, 이렇게 해서 닫거나 열거나 두 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열 때도 다시 한번 보여줘. 네, 한번 열 때 한번 다시 이제 이러면 그리고 트렁크 열리는 게 이렇게 올리고서 천천히 열려야 안전하잖아요. 렉서스, 그러니까 렉서스가 지금 뭐 ES도 그렇고 다른 차도 그렇고 이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거는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그렇죠. 다른 브랜드는 팍 올라가고 네, 이러더라고요. 팍 올라가고 네. 팍 닫히고 저도 얼마 전에 사실 이 클래스 그 행사 갔을 때도 팍 닫힌 게 있었고. 팍 닫히고 팍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렉서스는 약간 스무스하게 올라간다. 자 공간을 보면은 예. 지금 이 카메라 가방하고 가방 이렇게 뒀을 때도 상대적으로 저는 이거 좁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골프백을 그 듣기로는 4개는 실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있기는 있어요. 4개 실을 수는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여기 폭 공간도 지금 약간 좀 트여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골프백 사이즈가 좀 작으신 분들 좀 뚱뚱하지 않거나 좀 작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로로도 두실 수 있고 위에 이제 X자로 교차를 해서 어차 총 4개까지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거를 뗄 수도 있죠. 떼면은 공. 뗄 수 있어요. 아, 뗄지 마세요. 네, 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떼면은 어쨌든 공간은 더 확보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장점이 있어서 뭐 아무튼 여기 밑에는 또 뭐 없겠죠. 사실 여기 있네. 예, 아, 예. 이런 곳에도 뭐 담아둬도 되고 뭐 불필요한 것들 여기다 다 담아둬도 되니까. 예, 여기가 지금 서브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시동용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예, 여기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더 들어보시면은 무거울 텐데. 아, 예, 네. 여기 트렁크 킷, 아, 저기 리페어 킷. 괜찮아요. 네. 무거울. 아 괜찮아요? 제가 네? 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아 저는 항상 들어서 아 이거 이게 무거웠구나. 네. 예. 때문에. 그리고 예. 이거 전동식. 예, 전동식 이제 지금 보면은 6대 4 정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암레스트까지도 잘 접히는구나. 예. 암레스트를 수동으로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암레스트를 전동으로 접는다는 거는 굉장히 예. 좋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도를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각도를 한번 뭐 비춰봐줘도 좋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활용하신지는 잘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예. 이렇게 해서 자면은 이렇게 잘 수 있잖아요. 좀. 네, 아. 피도 안 쏠리고 좋으니까 그런 점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캠핑족들이 좀 있으시니까 예, 그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사실 캠핑에서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시 실체를 펴보죠. 예. 네. 지금 보면 뭐 사실 시트 올라오는 거야 시간이 걸리는 어느 브랜드든 그럼 맞는 그쵸 어느 정도는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뒤쪽에 보면은 버튼이 또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뒷자리 밑에 보면은 폴딩하는 버튼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건 어차피 저희 뒷자리에 앉을 테니까요. 뭐 아시겠지만 트렁크 뭐 발로 닿았을 때는 버튼을 닫을게요. 예. 한번 올리고 닫히는 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탁! 네. 네.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와, 아무튼 야, 이 뒷모습 여러분 이거 실물로 보세요. 저도 물론 공부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이 디자인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도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네. 몇 번은 봤어요. 서울 도심 도심에 한 간혹 가다가 몇 번 보실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 뒷자리 한번 넘어갔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 RX도 NX처럼 이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예. 전자식 도어잖아요. 이렇게 예. 보통 전자식 뭐 1H 도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버튼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더 쉽게 할 수 있구나. 예. 그러니까 대부분 뒷좌석 앉으시는 분들은 각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게 최대 각도입니다. 리클라이닝 자체가 안 되는 차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수동인 경우도 있어요. 다른 차들. 맞아요. 수동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블라인드도 지금 선블라인드가 이렇게 이건 수동이고 수동 선블라인드가 들어가 있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통풍 시트가 또 추가로 아 그러면 이건 앉아서 보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뒷자리에서 통풍 시트 보긴 어렵죠 사실. 뒷자리에서 수입차 경우에는 뒷자리 통풍 시트 넣어주는 브랜드가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통풍도 있고 열선도 같이 이렇게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둘 다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일단은 뭐 충전 시설 C타입으로. 이쪽 밑에는 아무것도 있진 않아요. 에어컨 송풍도 이렇게 있고. 에어컨 송풍도 이렇게. 자, 그렇다면 레그룸 봐야죠. 예. 차가 당연히 이게 뭐 대형이니까 키가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과장님 키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저 아. 네, 기억나요. 저 아직도. 아, 저한테는 엄청 큰 차예요. 예, 엄청 큰 차라서. 네. 우리 팬매님이 키가 크시니까. 예. 구독자분한테 알려주세요. 예. 네, 저는 168인데 지금 이렇게 앉아보면서 주먹 한, 둘, 셋 정도. 지금 그리고 이 시트가 당연히 뒤로 가 있어요. 지금 자동으로 시동 끄면. 물론 시동 키면 앞으로 가겠지만. 네, 맞아요. 레그룸 이거 손색 없다고 보고요. 레그룸 빼는 거는 넥서스가 이제 수입차 중에서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 공간도 여기까지 지금 엉덩이 빼서 앉았을 때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엄청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어. 이 정도면 전 레그룸 만족한다고 봐요. 네네. 이 차에는 이거 보니까 9870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소프트 클로징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 소프트 클로징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사실 상관없어요. 안전한 게 낫죠. 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기 이쪽에는 스웨이드 소재가 여기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도 운전했을 때도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아무튼 전 이 시트 마음에 드는 요소 정말 많았어요.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고 이 스웨이드라는 자체가 또 고급성을 또 강조하잖아요 뭔가. 네. 어떻게 보면 스포츠성을 또 강조하는 브랜드 또 이런 소재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나이 때 있으신 분들이 앉기에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차 자체는 워낙 시트 포지션이 편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나이 드신 분들 상관없이 뭐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안에 타서 자세한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설명하죠. 네. 자 이제 실내로 넘어와 봤는데요. 자 수납 공간 당연히 설명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하시고 전에도 이쪽도 우드 소재가 들어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소재 자체가 이제 나무를 활용한 소재들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되었어요. 핸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죠. 네, 조금 더 강조가 된 게 특징이고 아무래도 이제 차 자체가 아 지금 열지 마세요. 제가 말씀 이거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이렇게 때문에 그 물건이 흘러 내리잖아요. 네. 이걸 둬도 근데 이렇게 둬도 된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게 깊거든요. 폭도 괜찮고 이 정도면 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쪽에 뭐 당연히 미끄러지긴 하겠죠. 근데 여기 뭐 둬도 괜찮고요. 그뿐만이요.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도 시크릿한 공간이고 NX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안에조차도 두고 나서 여기 이거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손님이 두고 가셨나? 아, 제 거예요. 이거. 예. 자 여기다가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케이블 충전 겸. 아, A포트네요. 이게 C포트면은. 예. A포트 하나, C포트 세 개가 제공이 돼요. 이 수납 공간 진짜. 전 NX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갖고 여기 또 닫아서 이쪽에도 둬도 되고. 넥서스가 수납 공간 활용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 차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대한 활용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컵홀더도 보면 이쪽도 사이즈가 꽤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은 텀블러 정도 수납을 하셔도 돼요. 이 정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잊으셨어요? 여기로 하는 건 아는데. 네.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지금 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열 수 있어요. 넥서스 전문 특허. 네, 저 그러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뭐 꺼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걸 많이 이거
뭐예요? 아,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혹시라도.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정도 깊이라면 이거 분명 깊다는, 그리고 폭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폭인데 상당히 넓다 여기. 예,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전 좀 꺼내봐 그러면은 딱 저 여기서 동전 꺼낼 수도 있고, 야, 휴지 좀 줘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보통. 오, 야, 수납 공간 활용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 이쪽 자체도 여기도 넓어요. 솔직히 여기 좁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넓고 야, 수납공간 이건 사실 두 말 할 이유가 없죠 이 정도면은. 그렇지, 아무래도 넥서스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에 대한 것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해 보죠. 뭐 왜냐면은 저희 솔직히 터치감이 진짜 뭐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뭐 모드 변경할 수 있는데 근데 렉서스는 전 솔직히 노멀이나 에코를 두고 왔고, 뭐 솔직히 그리고 주행 보조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다 뭐 볼 수 있고. 요것도 있어요. 능동력 어시스턴트 맞다. 능동력 어시스턴트는 이제 앞차가 가까워지면은 얘가 알아서 감속을 해주는 것도 있고, 지금 후방 카메라 감지는 내가 주차하거나 했을 때 사람이 이제 서 있으면은 얘가 이제 급브레이크가 밟힌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안전하차 어시스트라고 하면 내가 내릴 때, 그렇죠, 내 옆에 뭐 차가 온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예, 그러면 문이 안 열리는 거. 문이 안 열려요? 아예 뭐 다른 같은 경우는 뭐 LED 번쩍하거나 그냥 경고음만 울려주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문이 안 열려요. 그만큼 안전성이 엄청 삐삐삐 하면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애기 있으신 분들 특히 요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와, 문이 안 열릴 정도면 좋은 거죠 그거는. 사실 사람이 경고등 들어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맞아요. 그냥 내리고 봐야 되니까 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도 켜고 끌 수가 있다. 뭐 자세히 둘러보면 지금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안을 돌면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다크 모드죠 이거 보고. 즉 눈이 아프지도 않아요. 이런 거 뭐 다 둘러보면 운행 정보나 뭐 좌석 제어 뭐 이런 거 등등 지금 터치 만져보면서 뭐 전 이거 소리 너무 중독될 것 같아요. 아, 이 소리에 또 매료가 되셨군요. 너무 중독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어쨌든 그리고 터치감이 뭐 빠르니까 뭐 불편하고 그런 것도 없고 뭐 통풍도 이렇게 네, 예. 뭐 온도조작도 뭐 이렇게 하고 뭐 당연히 이거야 다이얼이지만 이거 바꾸는 것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실 어르신들이 보면은 이 디지털에 대해서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렉서스는 이게 너무 잘 나타나가지고 복잡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렉서스의 장점은 심플함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아날로그에서 너무 늦게 변신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런 요소를 정말 좋아해요. 어르신들도 딱 알 수 있고 저 같은 젊은 사람들 중에 디지털에 대해서 적응감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거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운전할 때 예를 들어 운전자가 뭔가를 만진다라고 하면은 정보가 좀 심플한 게 더 낫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산차가 워낙 옵션이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비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도 이해는 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차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변경이 가능할 거예요. 아, 조명 이거? 조명 맞을 거 이거. 조명 맞네요. 조명 맞다. 테마. 네, 테마 같은 것도 보면은. 한번 그린 라이트 뭐 이런 걸 해보죠. 잠깐만요, 그럼 이걸 꺼야 돼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살짝 변경되네요. 또 이 아이스 하면은. 아이스버그라는 이제 파란색도 나오고. 야, 색상도 이게 다양하게 많네요. 어떻게 보면요? 뭐 커스텀 모드도 있고요. 지금 이제 넥서스의 특징은 눈도 편안하게라는 게 특징이에요. 아, 맞아요. 벤츠 같은 경우 보면 너무 좀 과해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게끔만 들어가 있거든요. 과하지 않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조명 자체도 분위기만 내는 이런 요소고, 이 앞에 있는 요 밝기도 눈이 가장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밝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이제 피로감에 덜 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조도나 밝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화면은 여기까지 둘러보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뭐 아까 이거 설명드렸었지만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으로 되고, 근데 확신점은 지금 다 카메라라서는 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리로만 비추면 그런데 진짜 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당연히 안에 저 조명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밤에는 사실 불빛들도 있고 많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저 이거 사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도
뭐 크게 건들진 않고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저 아무튼 이 기능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다 찍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니까. 이제 이게 전자식도어라서 여기 렉서스의 장점은 뭐 가장 여기 편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그냥 엄지 하나로만 누르면 돼요. 뭐 이걸로 뭘 누를 필요 없고 엄지 하나로만 그냥 이렇게 여기 누르고 딸깍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네. 또 알려드려야죠.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이거 이 안에 이렇게 당기면은 이거 비상. 예, 방전됐을 경우에는 방전됐을 경우 또 뿐만 아니라 사고 났을 때 문이 안 열릴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적고 활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걸 당기시면 돼요. 이거 버튼을 눌러도 그냥 열리지만요. 예. 네, 아무튼 자 내립시다 이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또 안 꼈는데요. 이 사실 전자식도 말고 이쪽 안에 여기 좀 힘을 줘야 되는데 이걸 당기면은 사실 이거 당기면은 이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비상 탈출할 때 안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게 방전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버튼 눌러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밖에서 할 때는 이걸로 여세요. 이거 좀. 자 이렇게 오늘 RX 350 NX에서 이어서 정말 재밌게 시승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RX는 딱 진짜 차는 작아도 네. 순한 면도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그런 무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비싼 가격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말 재밌게 시승했고요. 네. 아무튼 날씨도 오늘 한파인데 네. 촬영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회매님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저도 꼭 빨리 본업하러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